오늘 사골 곰탕국 끓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아침에 슬픕니다. 지금 남의 시골집 마당에서요, 사골 국물을 끓이고 있어요. 사골 곰탕 국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거 끓이려고 오랜만에 보양식으로 이 사골 이제 곰탕 해 먹으려고 한우 국거리 사갖고 와서 이제 호기롭게 어제 물 빼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하려고 했더니 아침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주말에 잠깐 와서 끓여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어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침에 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를 해봤는데 다행히 비가 아주 어느 정도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골을 끓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찌끄찌끄찌끄찌끄. 그래서 이게 이제 날씨가 좀 습하고 하니까 이 나무가 장저하게 잘 불에 붙지 않아서 자꾸만 꺼져서 이제 마음고생을 좀 하다가 이제 옆집에 이웃분들이 오셔가지고 코치를 받고 예, 지금 이렇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7일 오늘은 이제 시골 마당에서 솥에서 사골 곰탕 끓이기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 사골 곰탕 끓이는 장작불 타는 소리가 ASMR급이네요. 근데 마당에서 하니까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니까 좋네요. 소리 타는 소리도 좋고 따뜻한 장작의 온기가 참 좋습니다. 이 대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센지요. 여기 이 공간에서 대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여기 언박지에 쌓인 거는요 고구마랑 감자입니다. 고구마랑 감자도 여기 장작불에 구워 먹으려고 언박지에 싸서 네, 넣었습니다. 맛있는 고구마랑 감자를 기대합니다. 이거 장작불에 구운 군고구마입니다. 먹음직스럽죠?